우리는 어렸을 때 왜 그토록 공룡을 좋아했을까요? 이 질문엔 몇 가지 공통된 답이 있습니다. 공룡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요상한 생김새를 지녔으며 정말이지 어마무시하게 컸던 생물이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더욱 궁금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중 두 번째, 공룡의 거대함은 공룡을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은 현존하는 흰수염고래지만 육지에서만 따지면 크기로는 공룡을 따라올 동물은 없죠. 물론 모든 공룡이 컸던 건 아닙니다. 이런 공룡들은 꼬리가 길어서 그렇지 사실 꼬리가 없으면 조금 과장해서 코끼리도 살짝 비벼볼 만합니다. 또 공룡 중에서 몸길이가 겨우 25cm인 공룡도 있을 정도로 공룡은 그 크기가 무척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공룡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예일대학의 마시 박사가 용광류라고 이름 지은 이 공룡들은 목과 꼬리가 길고 네 발로 걸었는데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몸길이는 20m가 넘는 건 기본이고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경우엔 체중이 약 100톤에 달했는데 이는 인도 코끼리 20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사람과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비교하면 어우야 장난 아니죠? 척추뼈 하나가 사람만 하고 이 사진을 보면 정말이지 녀석의 크기에 완전 압도당합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고생물학자들은 용광류 공룡이 땅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못했고 물속에서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듯 일부 공룡들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공룡들은 왜 이렇게 컸던 걸까요? 공룡이 거대해진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공룡학자들은 당시 환경과 공룡의 신체 특징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그들이 거대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룡이 몸속에 갖고 있는 기낭에 있습니다. 공룡이 등장하기 직전인 고생대 페름기 말 지구의 산소 농도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이런 저농도의 산소 환경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등장한 공룡은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폐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낭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기낭은 폐와 연결된 공기주머니로 화석화되진 않지만 공룡의 뼈를 보면 기낭이 자리하고 있던 공간이 보입니다. 트라이아스기 말에 등장했던 용반류들도 기낭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낭과 몸집의 크기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기낭을 갖고 있으면 중력으로부터 받는 힘, 즉 무게가 줄어듭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고바야시 박사는 공룡은 기낭 덕분에 몸무게가 30%나 가벼워졌을 거라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면 몸이 커질 수 있는 한계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죠. 마치 흰수염고래 같은 거대 해양동물이 부력 덕분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몸이 커질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또 공룡은 다리가 아래로 곧게 뻗은 채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만약 파충류처럼 구부러진 채 걸었다면 덩치가 커져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기낭과 직립보행만으로 공룡이 거대해진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생명체가 진화하려면 신체적 조건과 더불어 환경 조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이 공룡의 거대화에 불을 지폈을까요? 공룡이 커진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산소입니다. 트라이아스기 초기에는 산소 농도가 낮았지만 보시다시피 쥐락이 백악기로 갈수록 증가 곡선을 그립니다. 동물은 호흡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로 체내에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덩치가 적은 경우 산소 농도가 낮아도 몸 전체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면 체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선 생물체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쥐락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산소 농도가 소폭, 다시 쥐락이 후기부터 백악기가 끝날 때까지는 산소 농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용광류 100종 중 무려 73종이 쥐락이 후기나 백악기에 등장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는 쥐락이 후기에,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나타났죠. 고생대 석탄기보다 산소 농도는 낮았지만 공룡은 기낭을 갖추고 있었던 덕분에 높아진 산소 농도는 그들의 거대화에 부스터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공룡들이 덩치가 커진 건 비단 산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룡이 커진 세 번째 이유, 바로 식물이죠. 2006년 카펜터 박사는 재밌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당시 식물을 먹던 초식 공룡들의 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덩달아 체구도 커졌을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물 때문에 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중생대 쥐락이 때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7배에서 8배나 높았습니다. 덕분에 식물들의 광합성량은 상상을 초월했고 키는 무럭무럭 자랐죠. 당시 송백류들 중에는 둘레가 3m, 높이는 60m까지 자란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물들의 영양가는 형편없었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환경에선 식물의 질소 고정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생물학자 아놀드 블룸 박사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2배 많아진 환경에선 질소 고정량이 절반 이상 떨어져 식물의 단백질 합성량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쥐라기와 백악기의 초식공룡들은 키만 컸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식물들을 먹은 거죠. 그래서 초식공룡들은 엄청나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곤충들이 번성하면서 당시 식물들은 곤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잎이 두꺼워지고 외피도 발달해서 공룡이 먹기엔 다소 질겨졌죠. 결국 초식공룡들은 억센 식물을 많이 먹어야 했고 장에서 오랫동안 잎을 소화시켜야만 했던 거죠. 카펜터 박사는 잎을 오랫동안 소화시키려면 장에 잎이 오래 머물러야 하고 그러려면 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초식공룡 중 일부는 장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몸집도 커진 거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용광류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식물을 소화시킬 목적으로 장이 길어진 게 아니라 장이 길어진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해 자연 선택된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공룡 오디세이를 쓴 스콧 샘슨 박사는 백악기에 등장한 속시식물이 꽃이라는 막강한 번식무기를 앞세워 기존에는 식물이 전혀 없던 땅까지 진출한 덕분에 백악기 용광류들은 부족함 없이 풀을 뜯고 즐기고 맛볼 수 있었고 서식지 제한도 줄어들어 커다란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딜 가나 먹을 것이 천지였다는 거죠.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면 공룡이 커진 이유는 크게 기낭의 발달, 높은 산소 농도, 영양가 없고 질긴 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식물들의 키가 높게 자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뜯어먹기 위해 초식 공룡들의 키가 커졌다는 썰, 또 초식 공룡은 덩치가 클수록 육식 공룡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적기 때문에 커졌다는 썰, 그리고 초식 공룡이 커지자 이를 잡아먹는 육식 공룡도 덩달아 커졌다는 썰 등 공룡이 거대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죠. 또 최근에는 몸집이 커지는 편이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룡이 거대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가 작은 생쥐가 덩치가 큰 코끼리보다 열을 빨리 잃습니다. 큰 얼음이 작은 얼음보다 녹는 속도가 더딘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공룡이 커진 이유는 당시의 환경과 식물들과의 상호작용, 끝으로 공룡의 신체적 특징까지 이 세 박자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룡이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새가 종마다 크기가 다양하듯 공룡 역시 서식지마다 그에 걸맞는 크기로 분화했고 다양한 크기의 공룡들이 저마다 다채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지구 환경이 중생대와 똑같아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이 다시 나타날까요? 그리고 만약 거대한 동물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공룡만큼이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토록 거대했던 공룡들이 어떻게 체온을 조절했었는지도 참 궁금해졌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